안녕하십니까. 송서울 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도권 현장을 제가 뭐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도 할 겸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검단 신도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검단 신도시가 정확히 어디쯤인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2015년경에 김포한강 신도시에 근무한 적이 잠시 있었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김포공항, 요즘에 김포공항 잘안 가게 되는데, 이제 인천공항이 더 익숙하죠? 네, 이제 김포공항에서 예전 여기 이제 김포시청,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예전부터 있던 김포 이제 시청 자리인데요. 네, 김포시청 앞에 보면 아래 장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분의 묘선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장릉 아래 보면 인천 검단 지구 택지 개발 사업 예정 뭐 이렇게 나오고, 뭐 호반 서밋 뭐 인천 검단 2차 아파트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를 호반 서밋을 제가 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은 신안 인스빌 뭐 어반 퍼스트, 네, 이름이 길어요. 인천 검단 신안 인스빌 어반 퍼스트, 네, 이름이 긴데, 제가 위치가 잘안 나와서, 이제 시행사 지도가 너무 흐리게 나와서 막 이잡저잡 한번 뒤져보니까, 이제 왼쪽에 인천 검단 AB 4 블럭 대방 노블랜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오른쪽에 호반 서밋 인천 검단 2차 아파트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요 아래 여기 빈, 네, 지금 화면 가운데 여기에, 예, 인천 검단 신안 인스빌 어반 퍼스트 청약 현장입니다. 조금 튀어보면 김포시청 앞에 있는 걸알수 있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안내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여기 왼쪽 조감도에 이어서 검단의 맨 앞에 있다고 합니다. 검단 신도시 맨 앞에 있나 봐요. 단숨에 서울, 뭐 서울에서 제일 가깝다라고, 예, 표현한 것 같고요. 예, 검단 신도시 완판 행진, 이거는 아직 뭐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요거 이제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견본주택이 오픈했고요. 검단의 맨 앞자리, 가치의 첫 자리, 가치의 첫 자리. 흔히 쓰는 문구가 아닌데 참 센스가 넘치는군요. 뭐 검단의 앞자리야 그렇다 치지만 가치의 첫 자리라. 제가 요 조감도에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런 글을 보면, 와, 무슨 뭐 시인 같아요, 시인. 검단의 맨 앞에서 남다른 삶의 특권이 펼쳐진다. 맨 앞에서 누리는 남다른 가치. 가치. 즉, 가치. 가치가 높으면 당연히 먼저 분양가보다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제 오르는 걸 기대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의 의미로 보입니다. 아무튼 얼마나 앞에 있는지 대관절에, 뭐 제가 볼 때는 뭐그 정도로 앞이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위치가 검단 택지개발지구 AB 2블럭입니다. AB 2블럭 대지면적 56,524제곱미터, 네, 25층 12개 동 1073세대, 이제 2022년 7월 31일 입주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보통 7월 뭐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평면 타입 및 세대수가 84와 94제곱미터 두 가지 타입인 게 조금 흥미로워요. 보통 59나 72, 74, 뭐76뭐 이런 타입들이 끼어 있는데, 네, 구사형도, 예, 흔히 보이지 않는 타입으로 보입니다. 보통 뭐 102제곱미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공급되는 게 59, 72, 84, 102, 뭐 이렇게, 예,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입지 환경이 서울 두정거장, 마곡세정거장,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예정. 뭐 이건 나중에 대봐야지 알겠죠. 이제 요게 문제 지도입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어딘지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네, 인천 김포시청 여기 아래 보면 이제 조금 진한 뭐 갈색도 아니고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맨 아래 조금 청색으로다가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청색. 근데 이게 흐릿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도를 나중에 정확하게 살펴볼 거고요. 뭐 이런 도로망이 뭐 여러 가지 예정이라고 하고 22년에서 23년이면 대부분 이제 개통된다고 하니까 이제 좋아지겠네요. 항상 신도시는 뭐 10년에서 20년 걸려야 완성된다 하더라고요. 규모가 크면은 20년 걸리고 규모가 작으면 5년 10년 걸리겠죠. 이제 주변에 철도망이 뭐 이런 현황인데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3년 동탄 이신도시에 STX 그리고 GTX 그 신문단지 앞에 리베라시지 바로 앞에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오래되니까 이제 이름도 헷갈리네요. 그때 교육자료상에 뭐 이렇게 준공전 요 무렵에 이제 STX가 개통 예정이었는데 뭐 결국은 또 미뤄지고 뭐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이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고요. 이거 단지를 조금 가까이에서 항공에서 바라본 이제 조감도 투시도 뭐 이렇게 요 위에가 이제 호반베르디움으로 보여요. 무서운 호반이죠. 호반 건설. 제가 2013년 동탄 신도시에 처음 내려갔을 때 그때 처음 들어본 메이커거든요. 서울에는 이제 없었으니까요. 근데 무서운 속도로 전국의 택지지구를 막 휩쓸고 다니다가 엄청 무서운 건설 회사가 됐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네, 84하고 94 타입밖에 없는데요. 현관 들어와서 침이 침일 거실 안방 드레스룸이 따로 있네요. 안방에. 그리고 알파룸. 84만 해도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네, 84 타입만 해도 요거 이제 참고로 발코니가 본공사에서 확장된 걸 가정한 도면입니다. 94 도면도 현관 들어와서 침이 침일 팬트리 주방 거실 안방 드레스룸. 네, 조금씩 더 크겠죠. 10제곱미터면 한 3평 그 정도 더 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무난해 보입니다. 가장 많이 선호하는 포베이니까요. 네, 견본주택은 2019년 12월 6일 네 오늘인데요. 오늘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 10일 특별공급 네, 1순위 이렇게 해서 계약 체결은 2020년 대망의 2020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네, 실거주로 원하시는 분들 당첨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저도 올해 입주했지만 네, 견본주택은 뭐 검단사거리인데 제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여기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이죠. 84794 두 가지인데 네, 계약금이 1차 1000만원 2차가 30일 내 나머지 이제 10%의 1000만원 뺀 금액이 되겠죠. 중도금은 이제 6회차까지 입주 지정일. 여기 이제 몇 프로라고 안 나왔네요. 보통 뭐 10% 10% 뭐 30%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예, 분양 금액이 좀 작아서 큰 화면으로 확대를 해 보니까요. 84 타입이 1층이 3억 8,820만 원에서 16층 이상이 4억 1,320만 원. 다 끝에가 신기하게 20만 원으로다가 무슨 보너스도 아니고 20만 원을 다 써놔서요. 헷갈리게 그냥 깔끔하게 500 4천만 원 이렇게 하지. 저 4억이죠 참. 근데 제가 볼 때보다 좀 다소 싸 보이진 않습니다. 2015년 10월 이때 무렵에 김포환경신도시 운양역 랜드마크인 그때 롯데 뭐 이런 데가 보통 약간 좀 시세가 반등해서 평당 1200만 원대에 막 육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이랜드 건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이랜드 건설을 잘 모르실 텐데 이랜드 건설에서 처음으로 용감하게 이제 추사표를 던져서 아 주변 입주단지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돼서 그 당시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정당계약으로 완판되고 표피가 이렇게 붙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랜드 건설이 씩씩하게 공급할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제가 다른 현장에서 공급했다는 소식은 저는 몰라요. 제가 모를 수도 있고요. 구서타입 1층이 4억 840만원 여기는 또 4자로 끝나네요. 16층 이상이 4억 5640만원 아, 10제곱미터 더 크다고 아, 여기 이제 보죠. 여기 보면 검단 신도시 AB 2블럭인데요. 왼쪽에 인천검단 대방 노블랜드 1차 여기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예, 여기입니다. 여기 요 위에는 예, 호반베르디움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왼쪽에 뭐 미아모레드도 있네요. 네. 호반 서밋 예, 호반 서밋이네요. 호반베르디움이 아니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호반이 워낙 베르디움인데 이제 서밋이라는 브랜드도 이제 자주 쓰기 시작하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국제 학교가 있어서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여기 이제 마지막 화면인가 봐요. 아, 오늘은 이제 연말이고 이제 모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간략하게 빨리 끝내라는 의미로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블로그를 잠깐 보니 아 검단 신도시에 수요가 이제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하게 연타석으로 공급이 되다 보니 얼마 전에도 대방 노블랜드도 예, 청약을 했는데 결국은 84 타입 한 가지 외에 나머지는 다 2순위, 예, 1순위에서 미달돼서 뭐 무순위로다가 넘어간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고요. 계속해서 연타석으로다가 그리고 또 추후에도 몇 개 현장이 뭐 또 공급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 뭐 미사강변 신도시도 첫 민영 아파트 그때 풀지였나요? 미분양 돼가지고 현수막 여기저기 제가 붙은 거 많이 봤고요. 그랬는데 2년 지나서부터는 막 쭉쭉쭉쭉 하늘 높은 데 치고 올라갔었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뭐 심지어 뭐 어떤 브랜드라고 말씀하긴 그렇지만 여러분 뭐 다 아시죠? 뭐 5천만 원까지 할인해서. 완판까지 했던 현장도 있는데 지금은 뭐 막 거의 글쎄요 한 두 배로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분양가가 1600, 1700이 지금 평당 엄청납니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교도 마찬가지고요. 판교 신도시가 1200 왔다 갔다 막 그 전에 처음에 두두뒀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판교역 뭐 알파리움 뭐 이런 데는 뭐 4,000 넘어서 5,000 가까이 아마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올라가니까 아우, 막 시세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변에 이제 업무단지 이런 뭐 배후시설 이런 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공급이 많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안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서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